광해는 데뷔 21년차 배우 이병헌 씨의 첫 사극 출연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었죠. 대동법을 즉각 실천하도록 하시오. 1인 2역이다 보니까요. 영화의 한 80-90%는 제가 출연하는 것 같아요. 광대 하선이 독살 위기에 놓인 광해 대신에 왕노릇을 한다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이병헌 씨의 명품 연기가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아무도 없느냐. 그래서일까요? 관객 655만 명을 돌파하면서 흥행질주는 물론이고 영화와 함께 기획된 소설 광해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해는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흥미진진한데요. 광해가 두 명이라 역사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그 기록을 보면 광해군이 약간 침묵한, 과묵한 사람으로 나와 있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아주 또 밝은 모습, 양면성을 보이거든요. 이병헌 연출로 된 두 가지 모습 한편으로는 실록에 있는 두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길을 끌었던 첫 장면, 광해군의 말을 기록한 한 줄인데요. 정말 실제 기록이 있는 광해군 말일까요? 광해군 일기 권 2라고 되어 있고요. 쭉 넘어가 보시면 실제로 광해군 일기 8년 2월 28일자 기사를 보면요. 가위지사 물출조보라고 되어 있어요. 숨길 만한 것이 있다면 국가의 그런 그 기사 신문에 내지 마라. 실제 광해군의 기록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영화 속 기록에서 사라진 15일, 이것은 사실일까요? 광해군 일기에서 한 5일 정도, 한 6일 정도 이런 기사가 갑자기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기록에서 빠진 6일이 영화 속 15일로 재탄생된 것. 액션 사극의 열풍은 드라마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SBS 새 드라마 대풍수인데요. 초호화 배우들의 취향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주목받고 있죠. 그런 감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데 이성재가 실제로 직원들을 데려다녔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대풍수는 이성재의 새로운 해석과 관상, 풍수지리, 사주명들 접목한 신선함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왕이 나는 자리 계속 건드릴 것입니다. 사람을 볼 줄 알고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어떤 능력으로 이성재를 왕으로 만드는 역할이기도 하죠. 액션! 여기는 대풍수의 두 주연 배우가 함께한 첫 촬영 현장입니다. 이 비를 맞으면서 두 배우가 열연한 이 장면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이성계 위화도 회군.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성계 옆에 도사 목기상, 그는 실존 인물일까요? 인간일 뿐입니다. 세종조의 목효지라는 직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관에 그 선조가 있지 않았을까. 한 줄기 실마리를 갖고 이 지성 씨가 연기한 지장 캐릭터를 만들었죠. 목효지는 조선 세종 때 단종의 어머니 묘지터가 흉지라고 상소를 올리는 인물인데요. 노비 출신이지만 글자를 알고 풍수지리에도 밝았던 그의 조상이 개국공신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으로 이 목지상의 캐릭터가 탄생했다고요? 역사와 상상이 잘 어우러진 액션과 판타지 사극이 인기를 끌면서 요즘 사극은 볼거리 또한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대풍수에선 이성계를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쓴 이성계, 그동안엔 본 적이 없는 모습이죠. 늑대 가죽, 가죽을 뒤집어 쓴, 되게 덥겠다. 뭐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딱 썼는데, 야, 진짜 멋있다. 언제 우리가 이런, 네? 이런 털 가죽을 한번 뒤집어 쓰고 있겠어요. 한복 의상도 개성 있는 인물에 맞게 재해석되면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금관에 온몸을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휘감은 화려한 의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대풍수에서 고려의 국무, 수련 개혁을 맡은 오현겸 씨입니다. 이 의상이 역대 정도... 최고가랍니다. 의상이랑 장신구까지 다 합하면 2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2천만 원! 이야, 특별해 보이네요. 다 손자수로 나가지고 더 고가인 부분이 있거든요. 화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디자인 다시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2년 동안 한 상황이에요. 제작비가 200억이라서 그 중에 절반은 제 의상비인가 봐요. 귀하다 보니까 되게 소중히 다루고 막. 소중히는 다뤄야 되는데요. 아무리 소중하게 다뤄도 잠깐만 있으면 구겨지고 그리고 이게 길잖아요. 그리고 이게 걷다가 제가 여기 밟아요. 이게 옷이 쑥 내려가요. 그래서 본연의 스태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전의 사극은 어땠을까요? 중종 12년 정충년. 정정은 조선의 역대 임금 중 분부를 받잡아 싸웁니다. 매야?
어인 연유로 아니 들었는가? 그러나